시작은 2014년 11월 모의고사를 친 후였는데요. 그때 이제 국어가 이제 제 인생에서 최하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큰 실의를 가지고 이제 다른 학원들 되게 찾아다녔거든요. 다니고 있던 학원 끊고 다른 학원도 많이 알아봤는데 그 가서 청강도 해보고 그랬는데 다 별로더라고요. 그 예전 다니던 학원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인강을 한번 들어볼까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검색도 하면서 이제 맛보기 강의도 다 들어봤는데 역시나 별로여가지고 아 그럼 이제 독학을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이버에 이제 비문학 공부법 막 이런 식으로 쳐서 티캐스트인가? 거기서 이제 1강 무료 강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들었는데 한 시간 동안 이제 몰입해서 딱 듣고 난 다음에 이제 아 내가 찾던 선생님이구나 해서 이제 그때부터 메가스터디 홈페이지 들어가서 또 되게 많은 강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하나씩 한번 들어보면서 이제 확신을 가지게 됐죠. 제가 문학에 되게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문학을 주로 하는 다른 인터넷 강의들도 들어보고 또 실제 다니는 학원에서도 열심히 듣고 그랬는데요. 들어도 이게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막 시어 밑줄 치고 이게 뭐 긍정적 의미다, 부정적 의미다, 뭐 무슨 작가의 뭐 생애와 관련돼서 막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 외우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막 시험 치면 되게 불안했거든요. 풀면서도 그 배웠던 내용을 이렇게 가져와서 쓰려고 해도 별로 사용도 안 되고 막 헷갈리고 그래서 네, 별로 도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작년 수능 매뉴얼 그 강의 듣고 15시간으로 끊는 그것도 들었는데 그거 듣고 나서 방학 동안은 안 들었어요. 좀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이제 그 기출문제집 사서 혼자 이제 풀어보고 했는데 방학 때 살짝 놔버렸거든요. 그걸요. 너무 자만심에 찾아보니까 제대로 된 방법을 찾아서 그래서 놔버렸다가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그 새로 강의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걸 복습하는 겸 해서 이제 다시 들었습니다. 대치동에서 무료 특강 강의 같은 걸 한다고 하길래 이제 어차피 무료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그 압축판이잖아요. 특강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제 빨리 복습하는 거 해서 좋겠다 싶어서 실제로 이제 가서 들은 경험도 있습니다. 좋은 점이 되게 많은데요.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점은 일단 되게 명확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시험 이번 3월 학평도 풀면서 되게 불안함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풀면서도 뭐랄까 되게 시간에 되게 쫓기고 문학도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벌써 갈팡질팡하고 그냥 막 읽고 그냥 감으로 막 찍고 막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번 3월 학평 때는 일단 제일 스스로도 인상 깊었던 게 문학을 풀면서 이 선생님의 표현에 따르면 그 감으로 안 풀고 이 뭐랄까 일상 언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끌어내서 이제 배웠던 걸 이렇게 써먹으면서 되게 감정 안 넣고 감상 안 하고 그냥 거기 있는 말 분석하면서 이런 식으로 빠르게 풀어서 성적 향상에도 도움 된 것 같습니다. 점수가 70점대였는데 3등급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일단 98점 그리고 1등급 이렇게 됐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친한 친구들 빼고는 선생님 든다고 강좌를 안 알려줬거든요. 아 왜냐면 이 저 스스로도 되게 이 분명히 들으면 성적이 오른다는 확신이 있어서 친한 친구한테만 몰래 이렇게 들어 이런 식으로 하고 별로 안 친한 애들한테는 그냥 혼자 열심히 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솔직히 쌤한테 되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나오면서 생각한 게 마음을 좀 다잡은 게 어떤 글을 봤거든요. 글을 봤는데 무슨 글이냐면은 그러니까 자신은 뭐 확신이 있다. 어차피 이거는 경쟁이긴 하지만 난 이 강의를 듣고 100점 맞을 뭐 자신 있다. 그래서 남들한테 알려주는 걸 이제 꺼리지 않겠다 이런 걸 봤는데 저도 그래서 생각을 고쳐먹어서 네, 별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11월에 저 같은 애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게 일단 첫 번째로 문학을 풀면서 시인의 생애라든지 아니면 뭐 각종 시어에 대한 막 무슨 뭐랄까 되게 심화된 해석 이런 거 막 줄줄이 외우고 다니는 제 친구들도 많고 내 시간에 쫓긴다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도 좀 추천하고 싶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요 예전에는 문학이 자신감이 없었고 비문학이 되게 자신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그냥 풀면은 점수가 좀 나왔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수가 계속 막 떨어지고 틀리고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비문학을 좀 잘한다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네,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상준입니다. 일단 먼저 감사드리고 싶다는 말을 하고 싶은데요. 일단 예전 11월 때에 비해서 되게 성적도 많이 오르고 일단 국어에 대한 무한한 자신감이 생겨서 일단 되게 기분이 좋고요. 항상 주위에서 특히 수학 선생님
교수님께서 저한테 맨날 이제 국어는 길게 잡아야 한 1년? 최소 1년은 성적 올리는데 대충 그 정도 소요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이번 3월 합평 통해서 이제 그 명제를 깰 수 있어서 되게 기분이 좋고요. 각종 많은 선생님들 만났는데 다 좋으신 분인데, 네이버 티켓에서 선생님을 만난 것도 제 생각엔 천운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고, 일단 자만심에 빠지지 않도록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수능 만점 쟁취합니다.